작년 7월에 너무 오래전. 코딩.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길구나. 그게 아니야. 또 틀렸어. 조시야. 조수야, 응답하라. 읽고 무시하지 말고. 큰일이야. 완전 큰일 났어. 응, 완전 큰일이니깐 제발 도와줘. 학교 옥상이야. 필요한 품목이 있으니깐 그것도 준비해서 올라와줘.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단계고, 아, 위에 있는 게 최신 파일이구나. 아, 기시감이 왜 있나 했네. 에이치랑, 안본 분기가 너무 많아. 드디어 떠올렸다. 그대는 지난번에 만든 타임머신 알파 1을 기억하는가? 그래, 이름하여 배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조수야, 조수야, 응답. 응, 완전 큰일이니깐 제발 도와줘. 학교 필요한. 똑같네, 여기까지는.
이 루트는 그대로 가는 건가? 선택지는 초반부에만 떴으니까, 이는 그때. 오일전 바다! 쓰러진 에펠탑을 완성시킬 계획이야! 똑같은 엔딩인가? 마녀, 그런데도 내게 그런 말 기뻐해. 너 어떻게 하는 거지? 로딩이 좀 긴데.
실패했네. 사과할 필요 없어. 전부 괜찮아. 괜찮다니깐 그러네.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바보야. 넌 절대 박수아를 구할 수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만 포기하지 그래? 문제 없어. 몇 번이고 확인했어. 상관없어. 모래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만 포기해. 실험은 이걸로 끝이야. 넌 박수아를 구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것도 열 번? 이 부분 본 건데. 보정과제 달성. 제가 해금이 안 됐고. 방금 무엇? 괜찮아? 어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왜 했던 분기 같은데.
그러니까 실패했다. 또 실패인가? 제기를. 타임머신은 가짜야. 작동하지 않는 모조품이지. 난 할 일이 있으니 이만 가보도록 하겠어. 역시 결론은 하나뿐인가? 수고 많았다, 조수야. 정말이지 굉장한 에펠탑이구나. 훌륭해. 왜 그러지? 설마 무너지기라도 할 줄 알았느냐? 수고했어. 어떻게든 만드는데 성공했구나. 좋아. 그럼 부활동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 많았어. 아하. 이런 장난감을 출품할 리가 없잖느냐. 여름 축제에는 더욱 위대한 발명품을 제출할 터이니 그렇게 알고 있도록. 그러냐? 그런데 아직 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기계의 결함일 뿐이야. 어쨌든 첨탑이 없어도 완성인 건 똑같잖아? 그 정도면 됐어. 이걸로 보고용 사진을 찍어둘게. 다들 수고 많았고, 지금부터 바비큐를 시작하자. 바보네. 10인분이나 샀으니까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상한단 말이야. 이 정도면 적당히 산 거야. 점심부터 먹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하거든. 시끄러워. 어서 먹어. 전부 먹어치우란 말이야. 어차피 구워두면 열심히 먹을 거잖아. 잔말 말고 먹기나 하라고.
그럼 우리야 고맙지만 신하연, 넌 뭘 하려고? 나야 고기를 구워야지. 굽는 동안 너네들은 바다에서 실컷 놀아. 뭔데? 둘 다 뭘 그렇게 쳐다봐? 조시야, 그 짓거리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만. 아니, 그 프로토콜 말이다. 뭐냐니깐 그러네. 싫은 척하기는. 이미 안쪽에는 수영복을 입었잖아. 잠깐만 기다려. 이 정도 약감이지. 어디 한 번 더 던져볼까? 이것들이 진짜. 좋아, 나이스 캐치. 이것이야말로 성물이자 보배. 세계의 찬사가 담긴 SS급 아이템이로다. 이것들이 진짜. 어떤가 조스야, 신하연의 뱃기다. 가지고 싶다면 가지도록. 죽어! 전부 죽여버리겠어! 전쟁이다 조스여! 어서 자동발사 물총을 꺼내도록! 이건 성공했는데. 타임머신은 대체 왜? 안녕.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아, 그래. 미래에서 왔다는 너라면 찾아오는 게 당연하겠지. 잘 찾아왔어. 마침 실험을 실행하려던 참이었거든. 여기? 이 시계가 그 잘난 타임머신이야. 굉장하지? 애초에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으니까 네가 날 따라한 게 맞아. 그러고 보니 네가 미래에서 왔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 실험의 결과도 아는 거야? 어땠어? 아니, 그런 식의 단어는 곤란해. 이번에는 성공할지도 모르니까 이 몸을 믿어보도록. 뭐 그런 것 같네. 실험은 실패했어.
역시 이번에도 실패한 건가? 실패했다고 했어. 미래에서 왔다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무튼 이번 실험은 실패다. 다음 실험에서는 성공하도록 하겠어. 수고 많았어. 이만 펜션으로 돌아가도 좋아. 지난주에 바다 여행은 수고 많았어. 어디 아픈 곳은 없지? 딱히 몸은 멀쩡해. 중간 점검이야. 다들 달걀 보호대는 잘 만들고 있지? 벌써? 생각보다 빠르네. 수고 많았어. 그런 건 전부 의미 없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턱이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은 이만 쉬는 게 어떻겠어? 타임머신? 됐어? 만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무튼 중간 점검은 이걸로 끝. 달걀 보호대를 완성했다면 딱히 점검을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 달걀 보호대라면 잘 만들어뒀어. 그럼 된 거야. 난 이만 가볼게. 왜? 할 말 있어? 물론이지.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보니 잊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3일간 특별 연구 기간을 선포할게. 3일 밤낮으로 제작할 테니까 과학실을 폐쇄하도록 하겠어. 그야 타임머신이지. 몰라서 묻는 거야? 타임머신은 작동했어. 제대로 된 루프를 했지. 글쎄, 네가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루프를 했고 모든 일을 봤어. 그게 전부야. 전부 네가 말한 모든 경우의 수를 봤어. 타임머신의 폐기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글쎄 말할 수 없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안심해. 아무 일도 없었어. 난 완전히 멀쩡한 상태야. 내 말 이해하겠어? 그래, 어서 와. 나한테 할 말 있어? 괜찮아. 며칠 동안 철야했지만 내 몸은 끄떡없어. 더러운 게 묻어서 세탁 중이야. 내일이면 입을 수 있겠지. 아마도 불가능해. 그런 건 불가능해. 의미 없는 시도에 불과해. 의미 없어. 전부 네 망상일 뿐이야. 애초에 너 말이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인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 멍청한 머리로 생각해보라고. 멍청하네. 이래서 신하연이 널 바보라 부르는 건가? 그래, 역시 문제는 그 녀석인가? 뭐 됐어. 어차피 모든 의문은 해결됐으니까. 내일 타임머신을 작동할 테니까 이만 돌아가 봐. 꺼져. 네가 있어봐야 방해가 될 뿐이야.
안녕. 결국은 돌아왔구나. 모른 채 하기는. 그런다고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애초에 너 말이야. 내가 3일 동안 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실패작을 만들 리가 없지. 타임머신 대신 널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어때? 이제 못 빠져나가겠지? 어차피 다른 루트에 희망은 없어. 이것이 내가 도출한 최고의 결론이니까. 그냥 여기에 있어. 착한 척하긴.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제 못 도망칠 테니까 나랑 같이 있자. 보내줄 리가 없잖아. 더 이상 루프를 반복하지 말자. 쫑알쫑알 시끄럽네. 어? 됐어? 애초에 이건 정지화면일 뿐이고 널 가둔 트랩에 불과해. 그럼 이만 잘 있어. 아, 이건 이미 본 엔딩인데. 사실 나는 과거 시간의 흐름을 관찰한 적이 있었어. 바보 아니거든? 이 몸은 참...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증거라면 있어. 자신감이지?
조수는 타임머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응? 전혀 신뢰되지 않다만 믿어도 되는 거냐? 어째 불길한데 괜찮겠지? 잠깐만! 이 멘트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싫어! 절대로 싫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찮은데 도움은 1도 안 된단 말이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싫어! 반박해줘. 예전처럼 대충 곁에서 알랑거리기만 하란 말이야. 에이, 싫다니까 그러네. 그게 아니야. 또 틀렸어.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야. 그 문제 틀렸어. 엑스축으로 반전한다고 적혀있잖아. 뒤집으면 아래로 떨어져. 문제 제대로 안 읽을 거야? 2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어떡해? 혹이나 그러겠다. 여기 4점짜리 문제도 틀렸어.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 재수할 미래에 너한테 사과해. 그래, 미래에 넌 분명 재수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걸 조수가 어떻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거기다 설치해도 의미가 없는걸? 아니, 그보다 설계도를 볼 줄 아는 거야? 이 열정은 이해하겠다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가 한 조언들은 전부 무의미한걸?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설치에 늪에 빠졌는데요. 예? 저런. 파이팅! 파이팅! 조졌네. 그러니까 완전 꽝이야. 대체 뭘 하려는 건데? 일단 이렇게 전압을 낮추면 작동을 안 할 거고, 여기다 저항을 박으면 폭발할걸? 회로가 전부 타버릴 거야. 게다가 저항 왜 바꾼 거야? 주황색이나 파란색이나 똑같은 제품인 거 몰라? 뭐... 그래... 예전처럼 신나게 날 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정말로 무쓸모한 짓만 골라서 했어. 이래서야 정말로 폭발한다니까. 아무튼 도와주려면 심부름이라던가 시킬 일 많으니까. 이렇게 바꿨다가 정말로 폭발하는데? 죽이는 건 아니지? 이대로라면 잘 만들어질 것 같아. 고마워. 그래, 내일 보자.
정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잖아. 폭발한다더니 설마 이렇게 도와줘서 그런 건가? 못했어. 어차피 일을 시작한 건 나니깐. 고마워. 비록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그러니깐. 예? 제발 돌아가줘, 제발! 야! 갑자기 치토스가 먹고 싶어졌다. 여, 조수여.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구나. 정답이다. 오늘 하루는 알라그자에 파묻혀 지낼 예정이지. 그래. 훌륭하구나. 500ml를 제대로 사왔어. 이것이야말로 지성인의 음료! 그 맛은 확실히 지성인과 어울리는 음료니깐 맛있는 게 당연! 아니, 이 정도는 마셔줘야 남들이 인정을... 그야 안식일이니깐 휴식을 취한다랄까? 이 열정은 이해하겠다만 그런 건 아무래도 무리야. 너도 어제 밤새도록 연구했잖아. 비록 도움은 안 되었지만 내일을 그렇게 고생해서야 오히려 독이 될 뿐이야. 이렇게 쉬는 날도 있어야 능률이 오른다는 말이지. 알겠으면 오늘은 나와 함께. 정말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 당장 그만둬! 바퀴기는 지뿔! 너 때문에 내려왔거든? 이 냄새는 설마... 너 멋대로 납땜한 거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너 회로도 읽을 줄은 알아? 그건 선이 아니라 캐패시터. 아니, 됐어. 대체 뭘 어떻게 바꿨길래? 에? 완전 엉망이잖아. 이래서야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됐어. 내가 수습할 테니깐
넌 빠져있어. 턱이나. 이래서야 오히려 방해만 된 꼴이라고. 어째 불길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잠깐만. 어라? 정말 바보 같은 방해인데 덕분에 굉장한 영감이 떠올랐어. 나 참, 지금까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었지? 나 바보였던 건가? 도움이 됐다고 해야 할지 방해가 됐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확실히 개선은 될 것 같아. 고마워. 대신 앞으로는 내 제작에 간섭하지 말아줘.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납땜하다간 정말로 불나거든.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는 방해하지 말아줘. 과학실 비번도 바꿔야겠다. 괜히 방해할 생각이라면 포기해. 폭발 안 한다니까 그러네. 대체 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네 걱정이라면 잘 알겠어. 안전하게 잘 만들 테니까 한 번만 믿고 기다려줘. 알겠지? 이 루트는 이미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조수야, 20분이나 지각했구나. 아직이다. 세팅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 이 시계가 바로 위대한 타임머신의 전부다! 확실히 그대의 말대로 외부는 동일하다.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라. 조수의 조언은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글쎄, 그대가 도왔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 나중에 알았다만 그대의 납땜 때문에 몇몇 소재를 버려야만 했다. 하지만 실험은 성공한다. 날 믿어도 좋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이 몸을 믿어보도록. 터졌나? 어때? 제대로 성공했지? 물론이지. 이걸로 입력부의 검증을 완료했어.
입력만 잘 된다면 출력은 간단하니깐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좋겠지? 왜 그러지? 오히려 실망한 눈치인걸? 당연하지! 이 몸은 천재니깐 타임머신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 그렇다면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까? 과연 그런가? 가서 잔뜩 놀려주도록 하자! 혼자 산책하는 바보랍니다 라면서 놀려주는 거다. 굉장하지? 반갑다, 조수야.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정말이지 어려운 작업이었어. 물론 고생은 내가 전부했지만 조수도 수고 많았어. 그래, 이걸로 타임머신은 완성되었다. 이걸로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었다. 슈페리 들더러! 부족하구나. 좀더 환호성을 질러봐! 어허! 전방 5초간 함성 실시! 이걸로 하드웨어는 모두 완성! 남은 건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야! 아니, 아직 타임머신의 머신러닝이 덜 끝났어. 뇌의 기억을 전부 분석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지. 물론이지! 미래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라면 충분히 가능해! 정말이야! 그렇지! 너의 기억을 좌표로 삼아 이동할 수 있어. 만약 과거로 돌아간 네가 그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또 다른 기억이 생성될 거야. 그 기억들을 머신러닝으로 전부 데이터화할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세이브 파일이 생긴다는 말이겠지? 그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널 불렀어. 아니, 그때의 테스트는 확실히 성공했어. 입력부는 정상이었고, 절대로 폭발하지 않도록 제작했어. 다만, 출력부가 조금 이상해. 아니, 분명 정상이기는 하지만, 당연하지! 애초에 폭발하지 않도록 설계했단 말이야. 문제는 좌표에 있어. 아까부터 도착 지점의 좌표가 이상해. 그게...
이게 분명 그래야 할 텐데. 뭐랄까? 타임머신의 입력값과 결과값이 달라. 도착 시간을 3일 전으로 설정하고 돌리면 9999일 전으로 결과값이 출력되고 있어. 그놈의 폭발은 진짜! 네가 무슨 영화감독이야? 애초에 27년 전으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 폭발과는 다른 문제야. 9999일은 내가 설정한 에러코드.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그래, 타임머신은 확실히 작동하지만 도착 지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쩌면 10일 전, 또 어쩌면 10년 전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해. 그러니까 그게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9999 에러코드가 출력돼. 그래서 이상하다는 말이지. 뭐 그렇더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버그는 특정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 발생해. 사실은 그러니까 네 기억이 문제야. 네 기억을 넣었을 때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번 바다에서 실험했을 때 있잖아. 그때 네 기억을 스캔했는데 그 스캔본을 적용하면 영 이상한 결과값이 나와. 내 기억을 넣으면 정상 작동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그렇지만 한 번쯤 테스트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분다. 응? 안 지워도 괜찮지 않을까? 싫어! 안 지울 거야! 그야 뭐... 나중에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한번... 그럼 시뮬레이션으로 해볼게! 한번 정도는 괜찮잖아? 치... 너무해... 알겠어. 그럼 삭제할게. 내일 보자! 내 기억으로 잘 실험할 테니 안심해. 그거야 뭐 지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랄까. 잠깐만! 기계는 부수지 말아줘! 알았어! 지금 당장 삭제할 테니 그만해! 좋은 아침이다, 조씨여. 준비는 모두 끝났겠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니, 완벽하다고 해야겠지. 신호도 정상, 전압도 정상, 주파수도 모두 정상이다. 조씨여, 시간여행이다. 그것도 세계 최초의 시간여행. 지금 기분은 어떻지? 그대도 엄청 떨리지 않는가?
있지만 열 물론이지 완전히 다른 버전이라 생각해도 좋아. 게다가 3중으로 오히려 폭발하는 게 신기할 정도니깐 믿어도 좋아. 물론이지 너도 쓰고 많았어. 우일 좀 받아. 쓰러진 에펠탑을 완성시킬 계획이야. 아니 그대는 에펠탑 사실 에펠탑은 무너졌었다고 말할 테니깐 아무것도 모른 채 실컷 당황하도록 해. 좋아!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세계 최초의 타임머신 작동이다! 조수는 똑똑히 기억하도록! 또 터졌구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넌 이 광경이 성공으로 보여? 진심이야? 꽤나 노력한 듯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접근 자체가 틀렸어. 네 맘대로 생각해. 그래봐야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더라도 네 시도는 좋은 데이터가 됐어. 앞으로의 시간 여행에 참고하도록 할게. 고마워. 이건 말하자면 실험이야. 난 지금부터 과거로 갈 거야. 안녕. 이 루트가 아닌가? 물론이지. 그... 안 좋아. 시간. 머리 섞이는. 그런다고 타임머신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다. 그럼 이만. 몸은 좀 괜찮아? 나도 모르겠어. 어째 이상한 곳에 온 것만 같아. 그게 무슨... 오, 이번에는 왕궁에 왔구나. 하지만 아무도 없어. 완전히 텅 비었네. 어쩌면 어이, 이러다 토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뭐랄까 학교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다! 여긴 우리 학교가 아니야!
이상하다고. 여긴 시내잖아. 그러게, 달라진 그림체엔 적응이 되지만서도 누군가 위험한 미행을 할 것만 같은 느낌. 정말이 찌끔찍한 경험이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알겠어. 뭐라? 잠깐만, 기다란 막대가 우리들 위에 달린 것 같은데? 젠장, 뭔가 이상하다 조수야. 그, 어서 탈출해야만 한다. 얼마 안 남았어. 조수야,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말하더라.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 딱히, 너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그러니깐 잃어버렸어. 미안. 어떻게든 시도해봐야지. 이곳에도 재료는 있으니깐. 그래! 우리들을 당장 보내주도록! 어서! 왠지 시간축이 심하게 꼬여버린 것 같구나. 잠깐만! 그만! 그만! 그건 저희가 묻고 싶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래! 박사 말고 용사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내가 발명한 전기톱으로 전부 쓸어버리겠어! 좋아! 전부 때려잡으러 가자고! 이 루트는 했는데?
많이 했고. 뭐지? 뭘 눌러야 될까? 어디? 다른 엔딩을 얻는 다시. 3차원의 세계가 나는 4차원 나도 처 하지만 놀라지 말고 누군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야. 전부 프로그램일 뿐이지. 농담이 아니야. 난 진심이야. 이건 처음 보는 것 같다. 그 증거라면 유튜브와는 달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시간축 변경 유무를 나타낸 로그야.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변경된 요일이고 초록색으로 칠해진 그래!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아니? 딱히 구간 틀렸어. 35년. 거기다 그 뒤에는 알지도 못할 연도가 있어. 잘 들어. 우리의 세상은 난 분명 모든 시간대를 검색했지만 출력된 시간대는 이것이 전부였어. 3차원 세상은 존재하지만 4차원인 시간은 15일과 그 이후의 며칠이 끝이야. 있어. 꿈에서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가 이곳에 어떻게 있는지 반문하는 것이라 했지. 넌 어떻게 여기에 왔어? 그 전에는?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라던가 어린이집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 과연 그럴까? 사실은 전부 조작된 기억이 아니고? 어림도 없지. 날 막으려면 내 논리부터 이기도록. 아무리 그대가 까불어봐야 내 손바닥 미치니라. 뭔가 새로운 루트인 것 같기도 하고. 창립 역사가 궁금해? 에이, 설마.
확실히 수화가 할 법한 생각이네. 글쎄, 어쩌면 헛소리가 아닐지도 몰라. 세상에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론은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의 근거들이 무호했다면 박수아의 증거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애초에 3차원이 무한히 중첩된 4차원의 세계의 시간선을 움직인다. 이건 말하자면 시작과 끝이 명확한 하나의 동영상이라는 말이야. 빅뱅 이론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강력한 스위치. 무한히 늘어나는 우주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선.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면 뭐겠어? 어? 까? 뭐? 그래봐야 전부 추측일 뿐이지만 흔해 빠진 음모론의 일부일 뿐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 뭐야? 아까까진 부정했잖아. 이제 와서 믿으려고? 잠깐만! 너 설마 진심인 건 아니지? 어? 야, 조스야, 이제서야 왔구나. 도와달라는 이모의 문자를 무시하다니 벌점 5점이야. 1 더하기 1? 글쎄, 1 더하기 1은... 기억이? 그야 당연히 2잖아.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가. 전혀 모르겠는걸. 설마 싶어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말한 시뮬레이션은 음모론일 뿐이야. 알고 있겠지? 그야 당연하지. 우리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리가 없잖아. 시간축이 간섭된 파장을 나타낸 것뿐이야. 시간여행의 증거가 되겠지만 그런 걸로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논외야. 미안해. 내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어버릴 줄은 몰랐어. 네가 내 타임머신을 무시하길래 억지를 부린 것뿐이야. 이 세상은 확실히 진짜고 시뮬레이션 따위는 없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전부 내 농담일 뿐이야. 응? 아니, 뭐 탈출한다고 해도 탈출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쪼갈이라니? 날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게다가 VR이라니! 그런 거면 헤드셋을 벗으면 그만이잖아!
뭔진 몰라도 이상한 중2병에 빠져버렸네. 뭐 그래도 내 타임머신을 반대하진 않으니 상관없으려나? 좋아! 그렇다면 어디 힘껏 연구해보도록! 타임머신을 발명하는 그 순간 내 그대를 인정토록 하겠어. 왜? 학교 안 나와? 그래? 뭐, 알겠어. 심심하면 시내로 나와. 같이 산책이나 하자. 왜? 오늘 학교에서 보기로 했잖아. 조수야, 오늘은 회의가 있는 날이지 않더냐?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병문안이라도 갈까? 어쩌면 연구 중일지도 모르지. 그대의 타임머신 응원하도록 하겠다. 얘는 뭐라길래 답장도 안 해? 너 읽고 있는 거 다 알거든? 야! 완전 제멋대로네. 설마 쓰러진 건 아니지? 아무튼 우린 동해에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 가서 커다란 모래성을 만들 거니까 박수아랑 같이 뭘 만들지 정해봐. 모래성이다 조수여. 그것도 아주 커다란 모래성. 야, 조수야! 오늘은 와줬구나? 그래서? 뭘 만들지는 생각해봤느냐? 거대한 모래성이니까. 미안하다. 에이, 아직도 그 소리야? 그야, 당연하잖아. 또 그 소리냐? 에? 그럼. 아니, 애초에 근거는... 그건 시간축의 병... 그렇게 생각... 문양이라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증거라는 건 내... 애초에 말이야, 1.5를 더한다고 해봐야 그래프의 모양이 변할 리가 없잖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뿐 이런 문양이 생겨나지는 않아. 결국 이 패턴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값이나 더했다는 말이잖아. 그만해. 네가 음모론에 이렇게까지 진심일 줄은 몰랐어. 물론 시작은 내가 했지만 그건 전부 장난이었을 뿐이야.
내가 너 놀려먹으려고 한 장난이니까 제발 그만해줘. 그건 진짜였지. 과학적인 기계로 출력한 결과물이야. 하지만 그거랑 가상세계는 아무런 관련이... 전부 네 망상이라니깐 그러네? 대체 뭐가 분명하다는 말인데? 증거라고는 로그를 멋대로 해석한 그림이 전부인 주제!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와줬구나. 꽤나 걱정하고 있었어. 어제 박수아랑 엄청 싸웠다며. 이 세상이 가상세계라고 했는데 설마 진심은 아니지? 널 자극해서 미안해. 난 네가 이렇게 진심인 줄 몰랐어. 하지만 그런 건 전부 농담일 뿐이야. 여긴 진짜 세계가 맞아. 정말이라니까? 대체 뭘 의심하는 건데? 게임 아니라니까. 이건 현실이야. 제발 정신 차려. 정말이지? 아, 정말이지. 네가 이상해진 줄 알고 걱정했잖아. 그래서? 안내 문구는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게임을 만들길래 그래? 완전 이상하네. 안내 문구라고 해도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어. 애초에 내가 게임을 만든 적도 없으니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나라면 아마 맨 처음 게임이 시작할 때 넣겠네. 안내 문구잖아?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맨 끝에 넣는다면 아무래도 이상하겠지. 그건 왜? 잠깐만, 너 설마 아직도 음모론을... 잠깐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이라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네.
이 루트가 맞을까? 조수야, 괜찮은가? 그야 당연하지. 아직도 그 생각이야? 심각하구나. 어서 조수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해야겠어. 잠깐만, 네가 어떻게 루프를...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네. 어서 병원에 가야겠어. 헛소리는 그만둬. 넌 제대로 현실을 살고 있다고. 대체 어떻게 타임머신을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건...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어디 한번 말해봐. 그래, 그대의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도록.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까 그렇지. 그러니 어디 한번 말해봐. 그래, 우리들이 언제든 부정해줄 테니까 실컷 말해보도록. 극할 내려놔! 극할은 어디서 난 거야? 진정해! 그럴 리가 없잖아! 애초에 그 논리라면 수아의 폭발은 뭔데? 이건 현실이야! 어서 극할 내려놔! 아! 제... 수아야... 그건 전기 충격기일 뿐이야. 수아야! 어서 기절시켜! 당장! 미안해! 조금 따가울 거야! 정신이 좀 들어? 미안해.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어. 이건 가상세계가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까지 미쳐버릴 줄이야. 상태가 심각해. 미안해. 그래, 어쩔 수... 새로운 루트인 것 같긴 하고. 정신이 좀 들어? 미안하구나 조수여. 조금 아플 거다. 네 부모님께는 합숙을 갔...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 정도 진정제로는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네. 미안해. 그래도 조금...
괜찮... 나야, 신하야. 정신이 많이 오염됐어. 치료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 지금은 어때? 참... 그러게 왜 그런... 애초에 이건 전부 현실이니까 이상한 생각은 그만둬. 괜찮은 거 맞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대답해 줄래? 젠장, 아직도 이 상태야? 약물을 추가해야겠어. 이걸로는 부족하겠네. 안녕. 어때? 방금 과학 동아리에서 난 폭발음 들었어? 뭐, 그렇게 됐어. 오늘로 15일째. 마지막 날이거든. 어때? 정신은 좀 돌아왔어? 나 때문에 무슨... 아무튼, 이번 회차는 이걸로 끝. 난 과거로 돌아갈 거야. 타임머신이라던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건 많지만 네 상태가 이래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결박은 풀어줄게.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저질러. 뭔데? 당연하지. 박수아가 전내기기를 만들었고 나는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 미친놈. 좋아? 네가 이긴 것 같아서 행복해?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진짜라고 믿은 거야? 네 장단에 맞춰준 것뿐이니까 헛소리는 그만둬. 여긴 현실이고 전내기기 따윈 없어. 박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난 너 때문에 시간만 날렸지. 그럼 잘 있어. 와, 새로운 엔딩이다.
솔직한 착각. 와, G루트 해금. G루트가 두 개 남았군. H는 어떻게 하지? H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껌부터 달려보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뭐 어떠지? 이번 루트인가? 통학용 제트팩은 어? 새로운 선택지. 말대로 하긴 했지만 정말로 괜찮은 걸까? 타임머신이라니 정말이지 굉장하구나! 이건 획기적인 발명이야! 아참, 나도 엄청 당황했거든.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걸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달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해 줄 수 있어? 잠깐만, 설마 네가 사용할 생각이야? 그만둬, 그랬다가 폭발한다고. 폭발한다고? 정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계량하라니. 그런 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만들었지. 잠깐만! 기다려! 번쩍! 야,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사후 경직 엄청난데? 어허, 이걸로 죽었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 살아있어. 네 말대로 전부 이뤄졌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여러 명이 탑승 가능한 타임머신이다. 정말이지 혁명이야. 주인공 같은 대사나 짓거리긴. 실패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아니, 우리에겐 실패란 없다. 성공만이 있을 뿐! 오, 스피드런. 뭔가 굿엔딩을 봐야 해금되는 루트인가 보네. 스피드런. 오, 루트 H 해금. 해금. 에르넌 어떻게 하지? 해봐야 되나? 엘은 어떻게 해금해야 되나? 일단 처음부터 굴려보고. 다 본 내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게 넘기기가 가능한 거는 이미 본 루트인 것 같고. 그대는 지난번에만 봤던 루트고.
그... 이 봤던 루트인데 아직까지 뭔가 선택지가 뜨질 않는데. 아까 점점점을 클릭한 게 뭡니까? 어허. 했던 루트인 것 같은데. 못할 건 없잖아? 어떤 루트인가?
내 루트인가? 안녕.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딱히 별일은 없어. 탐지기는? 뭔가 너무 그러지는 마. 저기 우리 있잖아. 이만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신하연은 아주 먼 미래에서 온 게 그야 그렇잖아. 가정용 AI가 세계를 바꿨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히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글쎄, 너무 그렇더라도 너무 슬퍼. 그럼 난 좀 봤던 엔딩인 것 같은데. 봤던 애인 같고. 여기서 클릭하지 않고 진행해봐야죠.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봤던 해피엔드 로트 같은. 프로엔드. 좋아. 오, 에펙 뭐야? 생각보다 쉬운 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던 거라고? 이런 모래성 정도야 금방이다. 내 기계는 무적이야. 뭐 그런 셈이. 어쨌든 에펠
뭔데? 그래. 박수아처럼 헛소리할 생각이면 조용히 있어. 어? 모래. 그래봐야 모래성일 뿐이야. 딱히 에펠탑의 왕... 어? 어? 둘 다 왜 그래? 그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에펠탑 외계인설은 사실이다. 당연하지. 이 몸은 거짓말한 적 없어. 어라, 설마. 오, 외계인. 그런 게 아니야. 에펠탑 건설에 성공하면 항상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고.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외계인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어. 되겠냐? 헛소리 말고 탑승해, 어서! 8월 25일 방학에 열리는 축제니까. 조시야, 저기 거대... 우리 학교 축제는 유명하니까. 아하, 우리들의 티타늄 달걀 보호대도 지지 않는다. 어디에 던져도 부서지지 않으니 턱이나 그러겠다. 미니 영화관이라니. 외관도 그럴듯하고 쟤네들이 1등이고 공부도 못하는 저열한 녀석들이. 뭐 그렇더라도 내년 축제 때 그래, 독서 동아리. 뭘 어쩌려고 그래? 조수여, 그리고 어? 아니, 강철 티타늄 달걀 보호대. 그걸로 저 녀석들의 부스를 부순다. 되겠냐? 그 속에 계란이 있으니 오히려 좋아. 좋아, 그럼 진심이야? 자, 그 아저 잠깐만! 바보들이 정말! 그렇지만 그런 건 그런 행패를 부렸다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 그래! 이번에는 다 같이 반복하는 거야! 한번 제대로 저질러보자고! 그렇겠네... 돌격이다! 그래! 목표... 응! 여기는 저번에 봤을 그러면 A랑 B 둘 다 봤고 C도 봤고 D도 봤는데 L은 어떻게 해볼까? 선택지에 여기 세웠고 이 한번 수아 같은 멍청한 녀석이 만들 만큼 그런 게 가능했음. 그래? 일단은 여기까지 다 본 거고. 선택지가 안 뜨나?
선택지가 뜨는 곳. 그거 아까 했던 선택지 같은데. 빨리 넘기기가 안 된다. 과거의 나는 존재해. 새로운 느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건 그게 무슨 보여줄. 그렇다면 응? 어? 너 미쳤어? 완전히 고장났잖아. 이래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겠어. 널 믿으니까 네 말대로 할게. 정말로 괜찮은 거 맞지? 부수는 건 처음 봤는데? 새로운 건가 보다. 좋은 아침이다, 조스야. 준비는 모두 끝났겠지? 꽤나 피곤한 듯하구나. 잠을 못 잔 건가? 그래, 그대도 엄청 기대했나 보구나. 그대의 마음이라면 이해한다. 분명 시간여행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거겠지. 하지만 최초의 이용자는 바로 나, 박수아! 그대에게 훌륭한 에펠탑을 선사해 줄 테니 기대하고 있도록! 아, 정말이지. 굉장한 날이로다. 기념비적인 날이야. 응? 그래. 알겠다. 완전히 삐져버렸구나. 그렇게나 내 타임머신을 원할 줄은. 그럼 어디? 뭐 터졌나? 아까 그 폭발은 어떻게 된 거야? 가짜로 일으킨 폭발 맞지? 수아를 살리기 위한. 저기, 괜찮아? 뭐라고? 잠깐만, 그게 무슨... 기다려, 너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대체 왜 부순 거야? 대체 왜? 모르겠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잘못됐어. 네가 말하는 논리도 모순도 전부 틀렸어. 대체 뭐야? 왜 아무런 모순도 발생하지 않는 거냐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얀데레 엔딩인가?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난 집에 있을게. 몸이 안 좋아서. 알겠어. 학교 축제로 가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어. 아빠! 일어나, 어서! 어허... 나 오늘 입학식이잖아. 고등학교 입학식! 너무해. 나 혼자 갈 거야. 응? 엄마 데려올게. 엄청 오글거리잖아. 아니야, 엄마는 아까 일어났는걸? 아까 아침 준비하고 나서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 응, 그리고 아빠한테 이 말을 전해달래. 과거에서 만나자 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아빠, 괜찮아? 응, 알겠어. 또 다른 패드 앤드.
어? 루트 1 일금. 이뤘어. 100%. 모든 걸 해금했다. 일단 저장했고. 야호! 1시. 야호! 일단은 다 본 것 같은데. 일단 본판은 다 한 것 같고.